우리는 우주의 모습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양계를 머릿속에 떠올려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태양계는 틀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떠올렸을 테죠. 하지만 태양은 지구가 130만 개나 들어가고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는 태양이 6,400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떠올린다면 이게 맞는 거죠. 또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은 99.9%입니다. 나머지 행성 소행성들은 0.1%밖에 안 되죠. 외계인들이 보는 태양계는 사실 그냥 태양인 거죠. 태양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이아의 형태와 색을 결정하는 건 0.05%의 불순물입니다. 원자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0.05%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모든 성질은 전자에 의해 결정되죠. 외계인들에게 태양계를 특별하게 하는 건 태양의 신호가 아니라 0.0003%인 지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라디오 방송일 거예요. 사실 우리 세계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결정되는 건 항상 매우 작은 부분에 있어서죠. 저와 당신 그리고 라면 스프 같은 것들 말이죠.